세탁을 해도 얼마만큼 물 빠짐이 있을런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이슨 물감으로 우리 천 아트를 해도 되는지 세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릴 때요 연꽃은 저 그림 그리는 것도 서툴렀고 물을 많이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이땐 조금 물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소리가 들리시려나? 뻐득뻐득해요. 빳빳하다 하나, 뻐득뻐득하다 하나, 우리 경상도 말로는 뻐득뻐득하다는데, 이 부드러운 천의 촉감이 물감이 두껍게 입혀진 부분에는 굉장히 빳빳해요. 또 세탁을 하면 또 어떨는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 사랑꽃을 그릴 때는 물감에 물을 많이 태워서, 그러니까 이 훨씬 부드럽고, 섬유 전용 이아론리코 물감보다는 조금 약간 빳빳한 느낌이 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어요. 빨았을 때이 물감이 두껍게 들어간 거랑 물이 많이 들어간 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을는지 일단 한번 중성세제로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다시 두근두근합니다. 아크릴 물감. 설마 지워지지는 않겠지요. 물은 지금 따끈따끈한 온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간 부분을 한번 비벼볼게요. 상관없어요. 물 많이 들어간 부분도 비벼도 물이 빠져나온다든지 하는 일은 없네요. 사랑꽃도 한번 빌려볼게요. 괜찮아요. 물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제로, 중성세제로 한번 빨아볼게요. 빗겨질래.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우선 보기에 너무 가늘게 들어간 줄기 부분은 좀 지워지는 것 같네요. 세게 문지르니까. 그릴 때 조금 더 가늘게 말고 확실하게 그려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다 한번 볼까요? 가오라 꽃 한번 확실히 너무 약하게 선을 그은 데는 벗겨지는 것 같아요.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뻣뻣하다 싶더라도 물감을 많이 넣어가지고 한 것이 확실히 안 벗겨지는 것 같네요. 지금 물 온도는 따끈따끈한 온도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확실히 줄기 너무 가늘게 그었더니만 줄기가 없어졌어요. 알았으니까 그릴 때 감안을 해서 물감에 물을 듬뿍 천에 듬뿍 확실히 될수 있도록 그려야 되겠어요. 확실히 너무 세게 문질렀나? 많이 벗겨졌네요, 물감이. 살살 곱게 빨아야 되겠어요. 물을 조금 넣고 물감을 많이 넣은 것은 많이 안 벗겨졌지만 그래도 많이 벗겨지네요. 그래도
다이소 3,000원짜리 물감 가지고 이 정도로 견뎌내는 건 대단하다고 봐요. 오늘 잘 빨아본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릴 때 다이소 물감의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천에 확실히 배게 그려야 될것 같아요. 섬유물감으로 그린 것도 아직 안 빨아왔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섬유물감도 한번 빨아봐야 되겠어요. 다이소 물감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빨았는데 한 10년은 쓴 다보가 되어 버렸네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나니까 몽 그렸던 것도 커버가 되면서 참 좋은데. 다음번 영상은 제가 초보로서 좌충우돌 겪었던 천아트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 붓관리 아니면 또 물감은 어떻게 어떤 물감을 쓰는 게 처음 천아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게 겪어서 터득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천아트에 입문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